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우리 교육을 민주화 이전으로 되돌리는 행위인데요. 이른바 노동개혁 역시 노동 문제를 민주화 이전으로 돌려놓을 것이라는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타파는 박근혜 정부의 소위 노동개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조현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일 저녁 서울 청량리역. 광장 한편에 작은 투표소가 마련됐습니다. 직장 관리자에게 지키면 일반 해고라는 이름으로 저성과자가 돼서 누구나 해고 될 수 있는 것이 박근혜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안입니다. 박근혜 정부와 재벌의 노동개혁 추진안. 노동자, 청년, 서민의 요구안을 비교해놓고 시민들이 직접 원하는 안을 선택해 투표하도록 했습니다. 이른바 을들의 국민투표입니다. 너무 기업 입장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실은 공약이 하나도 이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고등학생 참여자들도 많이 보입니다. 학생들도 요새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잖아요. 이런 정부에 대한 그런 개혁안에 대해서 참여해야 될 의무가 좀 있다 생각해서. 정부에서 너무 시민들 말도 안 듣고 너무 밀어붙이기 싫어 하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안 좋고, 저희 엄마 아빠도 직장 다니시니까 이런 거는 좀 위험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민 노동 사회단체들이 제안한 이번 국민투표는 전국에 만 개 투표소 설치를 목표로 오는 11월 12일까지 진행됩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정책은 왜 노동계와 시민사회에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걸까? 노사정은 지난 9월 13일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주류 언론은 대타협에 성공했다고 축혀 세우고, 노동개혁 방안 도출을 위한 노사정 대표회의가 조금 전 대타협에 성공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대표가 직접 나서서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 어려운 노동개혁안을 노사정 합의에 의해서 성공할 수 있던 것은 우리나라의 성숙도를 증명하는 것이고 미래 희망을 보는 것 같아서 정말 기쁘기 한량이 없습니다. 하지만 노사정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노총은 반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걸 다 내놓으라고 있습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노사정 합의문은 총 6개 의제와 65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면 청년 고용을 확대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정부와 기업이 해야 할 임무는 노력한다, 강구한다, 추진한다 등 모호한 내용만 담아놓은 반면, 노동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비정규직 법안 같은 것은 정기국회에 반영하도록 한다고 명시해놨습니다. 특히 가장 민감한 문제 가운데 하나인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마련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라고만 해 고용 안정에 큰 위협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란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도 지금보다 쉽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노사정 합의 후 일주일 만에 고용노동부는 취업규칙 변경과 일반해고에 대한 행정지침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이미 정부가 내놓은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방향에서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1월 이진 아웃제 같은 업무 저성과자 퇴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성과가 부진하면 업무를 재배치하고 그 이후에도 성과가 좋지 않으면 해고를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올해 안에 공공기관 저성과자 기준과 대상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열을 매기면 1등부터 꼴등, 끝등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 순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사람이 상시적으로 퇴출 대상이 된다는 거고 해고 가능하다는 겁니다. 특히 경기가 더 악화될 경우
노조가 없는 사업장부터 해고 바람이 불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내년 상반기 총선 이후에 경기가 악화되면 아마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어떤 이게 퇴출의 대상으로 밀려날 가능성들이 많고 특히 그 미조직, 사무직, 서비스 영역 부분들이 더 특히 강한 그 희생이 되고 그 다음이 이제 중소사업장 이렇게 되는 거고. 특히 새누리당은 노사정 합의 다음 날 기다렸다는 듯이 5대 노동법안을 발의하고 나섰습니다. 합의 당사자인 한국노총은 뒤통수를 맞았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한국노총은 그동안에 새누리당이 합의를 왜곡한 데 대해서 더 이상 인내하는 데 정말 한계가 있고 중대 결단을 검토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법안에는 노사정 합의에는 없었지만 노동시장에 지각변동을 불러올 만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기간제와 파견 노동자에 대해 노사정은 공동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 후 대안을 마련해 입법하기로 합의했지만 새누리당은 기간제 사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파견 업무 대상자와 업종을 더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뿌리 산업은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주조, 금형, 열처리, 표면처리, 용접산업 등을 말합니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파견이 전체 제조업 사업장으로 허용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차례 법원에서 불법 파견 판결을 받고도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현대 기아차 등에 면죄부를 줄 수 있는 법안입니다. 아, 참 기가 막혀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인데요. 십수년을 이렇게 직접 생산 공정에 불법 파견을 해왔고 법원 판결이 났는데 이제 그게 거의 대세가 됐잖아요. 7번 연속으로 계속 법원이 똑같은 판결을 하고 있어요. 저런 정규직화 해라.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근본이 되는 법을 바꿔버리는 거잖아요. 실업급여는 노사정이 보장성을 강화하자고 합의했는데 정작 새누리당 법안에서는 실업급여를 더 받기 어렵게 만들어놨습니다. 또 노사정 합의에서는 근로기준법에 경영상 해고의 회피 노력을 구체적으로 예시하자고 해놓고 정작 법 개정안에는 이 내용을 뺐습니다. 이런 법안 발의는 정부가 노사정 합의 정신을 깬 것이기도 합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새누리당 법안이 정부와 협의해서 나왔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새누리당 이름으로 5대 입법이 제시됐어요. 이거 정부 입법 아닙니까? 장관님? 정부와 당이 협의해서 만든 겁니다. 그럼 청부 입법인가요? 정부와 당이 협의해서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올해 정기국회 안에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입니다. 19대 정기국회가 이번이 금년이 마지막 회입니다. 그리고 노사정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이 입법 절차를 완료해야 우리 산업 현장에서 노동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96년 말에 날치기 통과하듯이 그렇게 해놓고 다 합의된 것처럼 해놓고 실제 법에 가서는 영 낯설은 조항을 구체적으로 집어넣어가지고 합의의 형식을 빙자한 강제, 법적 강제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저는 내용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뿐만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민주주의를 배반하고 있다. 결국 올 연말 정기국회에선 노동법안을 둘러싸고 큰 갈등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더불어 과거 노동 관련 악법들이 연말에 날치기 통과됐던 악몽이 또 되풀이되는 건 아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조현미입니다. 요즘 TV에서는 노동개혁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거라는 정부 광고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신문들은 정부 돈을 받아서 장밋빛 기획기사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TV를 끄고 신문을 던지고 실제 현장에 가봐야 소위 노동개혁 후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현장에 이미 펼쳐지고 있는 노동개혁 후의 미래를 보고 왔습니다. 우리 아빠는 30년을 일하시면서 가정을 지키고 딸을 키워주셨습니다. 우리 딸 자격증 따느라 힘들지? 나도 아빠랑 같이 출근하고 싶다. 힘내, 우리 딸.
노동개혁은 정부는 노동개혁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며 강구를 만들어 홍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13만 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임금 피크제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기 2012년에 이미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한 기업이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이곳에선 정부 주장 간 상반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울산 현대중공업 정문 앞. 출근길 직원들이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이만우 씨는 1986년부터 매일 아침 이곳으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이 씨는 다른 이유로 회사를 찾습니다. 두 손에는 젊은 남성의 영정 사진이 들려 있습니다. 이 씨의 아들 종욱 씨입니다. 아들 역시 현대중공업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이 씨는 현대중공업 소속 정규직, 아들은 하청업체 소속 파견 노동자였습니다. 어느 부모가 뭐 자식을 하청에 넣어가지고 빨리 증대를 희망하는 걸 다 다봐서인데 지금 현실이 너무 비정규직 양상 속에만 있다 보니까 열심히 하면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아들은 묵묵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 작업장에서 사고를 당했고 결국 10월 5일 5명의 사람들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숨을 거뒀습니다. 아버지로서 큰 죄인이라 생각합니다. 제 아들 제 자식인 기분이고. 현대중공업은 2012년 노사합의를 통해 선도적으로 임금 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것처럼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임금은 줄이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 주장처럼 현대중공업의 청년 일자리가 늘었을까? 2011년 이후 현대중공업 기술교육원 수료생 규모를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육원 수료생은 2011년부터 꾸준히 감소 추세입니다. 교육원은 청년들이 현대중공업에서 일하기 전 거쳐야 하는 관문입니다. 교육원을 수료한다고 해도 곧장 현대중공업 직원이 되는 건 아닙니다. 짧게는 1년, 길게는 10수년 동안 하청업체에서 일하며 기회를 엿봐야 합니다. 2012년부터 현대중공업의 하청노동자는 급증했지만 정규직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정규직 대기가 더 빡빡해진 겁니다. 이 씨의 아들 역시 교육원 수료 후 정규직을 학수고대했지만 끝내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정규직은 해마다 우리 중국 같은 경우는 해마다 나가는 인원이 6, 700명이 나가요. 그런데 보존되는 인력이 거의 한 10분의 1에 준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말은 이제 무늬만 일자리 창출에 임금 피크제를 시행한다 해놓고 일자리 창출이 정규직으로 창출해야 되는데 비정규직만 양산시키는 이런 현실이 되거든요. 그래서 삐쩍 개살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 주장과 현실이 다른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올해 초 현대중공업은 경영 위기를 이유로 구조조정까지 단행했습니다. 연말 성과 평가 결과를 가지고 아마 희망퇴직 대상자들을 선정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1월 19일 날 이제 공식적으로 대대적으로 한 1,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을 했고 약 1,300명 정도가 회사를 다 떠나셨습니다. 구조조정 대상자들에겐 저성과자라는 딱지가 붙었습니다. 명칭은 희망퇴직이었지만 저성과자라는 명목으로 대상자를 미리 선정하고 통보하는 일반 해고의 전형이었습니다. 정부에서 나오고 있는 가이드라인 뭐 저성과자에 대한 평가 그런 해고 그런 문제를 쭉 읽어보면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거하고 너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놀라고 있습니다. 해고 전 역량 향상을 위한 기회라며 교육을 실시한 것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반 해고 가이드라인 내용과 유사합니다. 현대중공업은 희망퇴직을 거부한 55명을 대상으로 전문 직무 향상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거기서 어떤 교육을 받았냐면 이직, 전직, 창업 그런 내용을 주로 교육을 받았어요. 이게 과연 전문 직무 향상 교육인지 제가 묻고 싶고 결국은 나가라. 다른 회사로 가라. 현행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로 정당한 절차를 거친 징계해고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해고만을 정당한 해고로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을 완화하면 해고를 쉽게 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노동계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려가 이미 현실이 된 곳도 있습니다. 정우영 씨는 삼성전자 서비스 천안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센터는 고객이 3번 이상 클레임을 제기하면 해고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려 했습니다. 취업규칙을 이렇게 바꿀 거고 2분의 1 이상이 벌써 도장을 사인을 했기 때문에 이건 노조인 당신들 사인이 안 한다 그래도 통과될 것이다. 이렇게 강제로 통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통과되면 바로 잘려나갈 사람들이 순위별로 이렇게 쭉. 정 씨는 취업규칙 변경을 막기 위해 재초제를 먹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일찍 발견돼 목숨은 건졌고 회사도 취업규칙 변경을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목숨을 걸고 싸운 정 씨도 정부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방침 앞에선 자신감을 잃습니다. 근데 이게 이 회사 대표가 아닌 정부가 만든다 그러면 제가 싸움의 명분이 많이 나라에서 하겠다는데 나라에서 하라고 그러는데 뭔데 못하게 막냐 이렇게 나오면 이제 지금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되겠죠. 고민이 더 많이. 나도 아빠랑 같이 출근하고 싶다.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청년과 미래 세대의 희망, 누구나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사회. 지난 9월 노사정 합의문에서 밝히고 있는 노동개혁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현장 곳곳에선 장밋빛으로 가득한 정부의 전망과는 너무 다른 미래가 이미 펼쳐져 있습니다. 뉴스타파 이상원입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해고 요건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러고도 이제는 해고 요건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대기업들의 오랜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는 공약과 정반대 방향의 법안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10대 공약 가운데 일자리 공약을 이른바 늘지오라고 선전했습니다. 저는 그 늘지오 정책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좋은 일자리는 새로 많이 늘리고 또 지금의 일자리는 지키고 또 일자리의 질을 끌어올리겠다는 뜻입니다. 늘지오 공약의 핵심은 고용 안정을 꾀하고 정리해고는 쉽게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공약이 있었는지 정부의 이른바 노동개혁 핵심 추진 인사들도 모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10대 공약 중에 하나가 해고 요건을 강화하겠다죠? 10대 공약이요?
저는 그런 공약이 이제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네, 10대 네. 공약의 공약 여섯 번째입니다. 거짓말하셨죠? 글쎄요, 저는 그런 식으로. 예. 저는 뭐 10대 공약에 저거 그러니까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제 기억으로는 그 공약에 저런 공약은 없었던 거 같아요. 오히려 고용노동부는 2013년 정리해고의 요건을 강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업무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완전히 공약과 거꾸로 가는 셈입니다. 노동개혁 지금 계속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2013년도 정리해고 요건 강화라는 인권인 권고는 거부를 했다가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을 도입하는 거는 좀 맞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중에 자리 잡으시죠. 그 일반해고가 도입되면은 지금 안 그래도 관행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해고가 더욱더 제도화될 거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일반해고 지침을 만드는 거는 예예. 해고를 쉽게 하자는 의미가 아니고 네.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 나온 대로 네. 투명하게 공정하게 하자는 취지 때문에 네. 근로자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죠. 정리해고 IMF도 도입할 때 그때 똑같은 논리를 도입했는데 사업장에서는 많이 악용해서 정리해고로 부당해고라는 사람들이 발생을 했어요. 일반해고도 그렇게 반복될 거란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들어가시죠. 여기는 저기요. 네. 대통령 공약도 정리해고 요건, 해고 요건을 강화하고 고용 안정이었는데 그 부분은 절차는 보강한다고 저희들이 하잖아요. 그럼 그것부터 먼저 한 다음에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을 도입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고생하십니다. 방금 뒤지세요.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가 선전하는 노동개혁의 실체는 노동자가 아닌 대기업, 재벌 챙겨주기의 전형이라고 지적합니다. 공약과는 완전히 반대로 지금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스스로의 어떤 약속을 깨는 문제를 넘어서서 결국은 이제 노동의 문제를 완전히 자본적인 시각에서만 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현재 정부 여당의 입장은 그동안 경제계가 주장해온 논리와 매우 비슷합니다. 청년 실업을 세대 간 문제로 연결짓는 것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이미 활용하고 있는 프레임입니다. 경총이 정년 연장에 따른 선행 조건으로 내걸었던 1위부터 5위까지의 사항도 이번 노사정 합의와 새누리당 법안에 모두 반영됐습니다. 일반 해고와 취업 규칙 완화 등은 전경련이 고용노동부에 직접 요구한 사항이기도 했습니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노동 관련 법안을 가장 강하게 밀어붙이는 쪽도 경제계입니다. 이미 관행적으로는 돼 있지만은 그거를 제도적으로까지 뒷받침을 받겠다라는 게 재계의 바람이고 그것을 고스란히 정부가 법이나 아니면 행정 지침으로 뒷받침해주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재계 요구에 대해서 정부가 화답하고 그래서 혹자는 이거를 대기업 노동유연화법이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정작 청년들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재벌 개혁입니다. 기업들이 사내 요금이나 이런 거는 엄청나게 쌓고 있으면서 투자로 연결시키지 않는데 과연 그것조차 이렇게 연결시키지 않으면서 자발적으로 만약에 50, 60대 해고를 통해 돈을 아꼈을 때 그 아낀 돈을 청년 고용 창출에 쓸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 유보금도 안 쓰는데 예, 안 쓸 것 같죠. 그런데 이렇게 경제계의 목소리를 들어준다고 해서 청년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최 씨, 오늘이 마지막 출근이에요. 내일부터 정규직으로 출근해요. 정부가 임금 피크제 등을 시행해 늘리겠다는 일자리는 3년간 20만 개, 이 중 정규직이 7만 5천 개, 나머지 12만 5천 개의 일자리는 인턴 등 비정규직입니다. 이마저도 제대로 된 일자리가 얼마나 될지 정부 담당자마저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다 일자리, 직접 일자리 창출을 아니에요, 그 숫자가. 그럼 직접 일자리 창출이 아니면 그냥 어떤 일자리? 직접 일자리도 있고 인턴도 있고 훈련도 있기 때문에 일자리 기회에서 20만이라는 거죠.
비정규직 일자리는 지금도 많습니다. 많죠. 지금 어디든 구하면 구할 수 있죠. 월 연봉 1200만 원 받고 1000만 원 받고 열정페이 받으면서 일하면 일하는데 저희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거든요. 결혼도 해야 되고 학자금도 갚아야 되는데 그런 일자리에서 일을 해라 라는 게 아니라 저는 정말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고 있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이 계속되고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에 시달리면서 선진국들은 기업 주도의 성장보다는 노동자 보호를 통한 내수 활성화에 나서는 나라가 많습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직접 노동조합 가입을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If I were looking for a good job that lets me build some security for my family, I'd join a union. 낮은 임금 고생으로 박살내자.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은 10% 정도로 OECD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여당 대표는 노동조합 때문에 국민소득 3만 달러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합니다. 그나마 한국노총, 민주노총 합쳐서 10% 될까 말까 하는 조직률이지만 자본이나 정권에게는 부담이 되죠. 그런 것을 마지막까지 깨부수고 70년대 그러니까 새마을운동 시절로 돌아간다는 게 노사관계 관점에서 보면 70년대식의 노동 상황으로 돌려보고 싶은 거죠. 최소한 87년 이전의 상황으로. 노동개혁은 일자리입니다. 노동개혁 없이는 청년들의 절망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통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2015년 우리 청년들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실제는 대기업 편들어 죽이면서 겉으론 청년 일자리 정책인 듯 홍보하는 박근혜식 노동개혁. 안 그래도 힘든 노동자와 청년들을 또다시 절망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는 결국에는 지금 현재의 좋은 일자리라는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죄다 자르고 그거를 나쁜 일자리 100개로 나누겠다는 건데 그러면은 그 한 명한테 심지어 무언가를 그 한 명처럼 될 수 있을 거란 기대까지도 다 사라질 거예요, 사람들은. 뭐 그렇게 해가지고 다들 불행해지면은 뭐 평등한가요? 모르겠다. 뭐 다들 불행해지는 평등이 평등이라면은 뭐 그런 것도 평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그러면은 그냥 결국 세상은 더 나빠지는 거죠. 뉴스타파 홍혜진입니다. The politics of personality, celebrity, and personal abuse. But how did he get to this point? A rebel, a brink of becoming a leader. Hego 요건이 완화되면 지금은 명예퇴직금이라도 주고 퇴직시키는 기업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노동자들을 저성과자로 분류해 해고시킬 수 있게 됩니다. 당사자들은 해고의 불이익에다 저성과자라는 주홍 글씨까지 새기게 됩니다. 살아남겠다는 본능이 노동자들을 충성 경쟁으로 내몰고 그렇지 않아도 10%밖에 안 되는 노조 조직률은 더 추락하게 될 것이고 기업주의 전횡을 견제하는 세력은 도태될 것입니다. 헬조선이라는 말이 유행입니다만 노동계약은 진정한 헬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노동계약으로 한국 사회를 아버지 시대로 되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에서 너무 시민들 말도 안 듣고 너무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서. 아버지 이 씨는 현대중공업 소속 정규직, 아들은 하청업체 소속 파견 노동자였습니다. 운이만 일자리 장기로 임금 피크제를 시행한다 해놓고 비정규직만 양산시키는 이런 현실이 되거든요. 위반해고가 도입되면은 지금 안 그래도 많은 관행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해고가 더욱더 제도화될 거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혹자는 이거를 뭐 대기업 노동 유연화 법이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